Hi, I'm Indian. Hi, I'm Korean. Hi, I'm Japanese. Yeah. 한국 치킨 어떠셨어요? 맛있어요. 네, 맛있었어요. 되게 바삭바삭하고 약간 카라 계란 좀 맛 자체가 엄청 비슷비슷하긴 했던 것 같아요. 네.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치킨이에요. 주로 아무 때나 먹어요. 정말. 한국에서는 치킨을 밤에도 먹고 점심에도 먹고 아침에도 먹는 사람도 있거든요. 특히 스포츠 경기가 있을 때 하루에 정말 몇백만 마리가 팔릴 정도로 정말 다양하게 먹고 콜라랑 같이 먹어도 좋지만 무엇보다 이 맥주랑 같이 먹었을 때 정말 빛을 발합니다. 치맥? 그렇죠. 치맥. 저는 그 한국에 다양한 치킨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치킨이 있어요? 간장치킨, 마늘치킨, 고추가 들어간 양념으로 된 치킨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가루로 뿌려서 먹는 치킨도 굉장히 맛있어요. 거기 보면은 인도 치킨보다 고기도 좀 크고 파란색보다 큰데. 네. 맞아요, 맞아요. 맛있어요. 먹을 때는 바삭바삭하고. 가락에는요 전분을 써요. 튀길 때 먼저 간장이랑 맛술 같은 걸로 간을 이렇게 한 다음에 전분에 찍어서 튀겨요. 되게 심플하죠? 왜 이렇게 잘 알아요? 아, 이거는 정말 일본의 대표적인 가정식이라서 어느 정도 여자분들 다 알아요. 만들기가 편해요. 그리고 되게 다른 치킨과 비해서 먹기 편하잖아요. 네. 그래서 반찬으로서도 먹어요. 한국 치킨은 치킨만 먹는 경우가 많은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반찬으로서 나오기 때문에 밥이랑 같이 먹어요. 약간 여기 양배추가 원래 있는데 양배추랑 같이 먹고 마요네즈를 또 뿌려요. 오. 이것만 먹어도 맛있잖아요. 근데 보통 레몬, 마요네즈 이런 거를 다양하게 뿌려서 먹기도 합니다. 혹시 이거 덮밥으로도 먹지 않나요? 덮밥도 있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덮밥보다는 그냥 따로 반찬으로서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는 양념 맛 좀 잘 나와요. 간장 맛. 아, 간장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치킨을 먹었을 때 간장 치킨이 좀 카라게랑 비슷하다라고 느꼈어요. 그만큼 이거 하나 먹어도 간이 세니까. 저는 카라게가 조금 반찬 같은 느낌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밥이랑 먹으면은 잘 어울리겠다. 맥주랑 먹어도 잘 어울리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술집에 많아요. 이 카라하게도 일본의 여름 축제 같은 데 가면은 길거리에서 이렇게 먹을 수 있게 컵으로 안에 이렇게 카라하게를 놓고 팔아요. 원래 이런 치킨 같은 거랑 카라하게는 또 다른 걸로 봐요. 그래서 치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손으로 먹는 경우는 있는데 카라하게 같은 경우에는 치킨 전류라기보다는 완전 그냥 또 다른 반찬 전류이기 때문에 젓가락으로 먹어요. This is a very famous dish from India, known as tandoori chicken. Compared to these two chickens, it's grilled chicken. It has a lot of spices, such as pepper, gochugaru, and also it is marinated just like in Japan. 이거는 만든 방법 좀 어려워서 길거리 음식이에요. 집에서는 그러면 많이 집에서 만든 사람도 있어요. 근데 길거리로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So mostly this chicken we eat with this sauce, which is chutney. Chutney. Yeah. So with this, it tastes more delicious. So there are so many different kind of sauces like ketchup and many others, but people love to eat this with this chutney. Oh, 이 소스 어떡해요? 맛있어요? 네, 소스. 소스. 소스? 진짜요? 맛있어요. 왜 소스요? 왜 소스? 우리가 지금까지 안 느껴봤던 맛. 신기함. 그렇죠. 한국 요리에서도 먹기 힘들고 일본에서도 먹기 쉽지 않은. 아, 네. 맞아요, 맞아요. 이게 맛있었어요. 찻니가 이거 말고도 다른 종류도 있어요? 네, 다른 종류도 있어요. 어떤 거예요? 양파, 토마토, 생강 이런 거 좀 넣고. 네, 다 차트니라고 해요. 네, 탄도리 치킨 먹어봤는데요. 어떠세요? 불향이 많이 나서 숯불고기 먹는 느낌이 많이 났고 야채 같은 것들도 같이 있어서 뭔가 네네. 음식 같은 그런 느낌으로 먹었어요. 입에 넣은 순간 향신료가 맛, 향기가 엄청 많이 났었는데 그러니까 먹다 보면은 되게 그런 거 많이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었고 다른 카라하게랑 프라이드 치킨이랑 비해서 좀 자극적인 그런 치킨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러면 여기서 제일 맛있었던 게 뭐예요? 건희 씨는요? 저는 한국 치킨. 아, 저도 한국 치킨이에요. 네. 역시 바삭바삭한 게 최고로 맛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뭔가 바삭바삭하고 고기가 큼직큼직해서 한 입 먹었을 때 이 씹는 맛이 있어서 한국 치킨을 선택했어요. 바삭바삭보다는 좀 양념이 있는 치킨은 좀 맛있게 먹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선택했어요. 제 생각에는 한국 치킨 이길 수 있는 치킨은 없을 것 같아요. 한국 치킨보다 맛있는 치킨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오늘 치킨 피규어를 해봤어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까지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바이바이.